안녕, 엘리예요. 오늘 엘리의 책은 입체 세계 명작 동화 미녀와 야수. 친구들, 오늘은 엘리가 우리 친구들에게 미녀와 야수 책을 읽어주기 위해서 짜잔, 이렇게 예쁘게 벨 드레스를 입고 나왔는데 어때요? 예뻐요? 책을 읽어줄게요, 친구들. 자, 친구들, 오늘 엘리가 가져온 책은 바로 입체 세계 명작 동화래요. 입체 동화책? 완전 궁금하지 않아요? 그럼 한번 열어볼게요. 짜잔짠짠짠! 우와! 그럼 지금부터 엘리가 책을 읽어볼까요? 아주 먼 옛날 벨이라는 여자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작은 오두막에 살고 있었어요. 오두막 옆에는 아주 큰 저택이 있었어요. 벨과 아버지는 저택의 아름다운 정원을 부러워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왔어요. 벨, 너 주려고 저택의 정원에 들어가 이 꽃을 꺾어왔단다.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험상 굳게 생긴 야수가 쫓아나와 꽃 대신 딸을 내놓으란다. 아니면 나를 죽이겠다고. 벨이 말했어요. 아빠, 걱정 마세요. 제가 갈게요. 벨은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하고 저택의 커다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 친구들, 여기 이 저택 문으로 들어가는 건가 봐요. 벨은 저택 정원에 들어섰어요. 아주 조용했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벨은 열린 현관문으로 살금살금 걸어 들어갔어요. 자, 그럼 친구들, 이 현관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야, 우와! 저택 안에는 아주 근사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예쁜 새들이 날아다니며 음식을 가져다주고 노래도 불러줬죠. 하지만 야수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친 뒤 벨은 저택 곳곳을 둘러보았어요. 아주 멋진 왕자님의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우와, 진짜 잘생겼다. 보석 상자와 예쁜 인형 등 값비싼 물건도 아주 많았어요. 스스로 연주하는 신비로운 하프도 있었고요. 하지만 여전히 야수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새들은 벨을 2층 침실로 안내했어요. 그럼 친구들, 우리도 2층 침실로 한번 가볼까요? 우와, 엄청나게 아름다운 침실이었어요. 벨이 거울을 들여다보자 그림 속에 보았던 왕자님이 나타났어요. 어? 당신은 누구세요? 이 집 주인입니다. 하지만 밤에 이 거울에서만 볼 수 있죠. 왕자님과 벨은 이야기를 나누며 오랜 친구처럼 가까워졌어요. 왕자님이 말을 했어요. 당신이 오기 전까지 무척 외로웠답니다. 벨은 왕자님에게 약속했어요. 이제 매일 밤 만나요. 그런데 야수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왕자님이 슬프게 말을 했어요. 야수는 당신이 놀랄까봐 숨어 있어요. 곧 나타날 거예요. 다음날 아침 벨은 정원을 산책했어요. 넌 여기서 행복하니? 야수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아주 부드럽고 친절했어요. 벨이 대답했어요. 모든 것이 좋고 사랑스러워요. 둘은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벨은 야수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벨이 말했어요. 내 앞에 나타나줘요. 드디어 야수가 나타나자 뭐? 벨은 깜짝 놀라서 훌쩍였어요.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야수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 보내줄게. 그 순간 마법이 펼쳐져 벨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반겼어요. 벨, 이렇게 무사하다니 정말 다행이구나.
벨이 대답했어요. 저는 잘 지냈어요. 야수도 아주 친절하고 좋았어요. 하지만 왠지 슬퍼 보였어요. 하루 이틀이 지났어요. 벨은 야수의 슬픈 얼굴이 떠올라 걱정이 되고 그리워졌어요. 하, 야수를 만나러 가야겠다. 벨은 서둘러서 저택으로 갔어요. 야수는 정원에 누워 있었고 아주 아주 슬픈 얼굴로 마치 죽은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벨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슬퍼하지 말아요. 내가 함께 있을게요. 당신을 사랑해요. 그 순간 야수가 짠! 왕자님으로 변신했어요. 벨이 깜짝 놀라 말했어요. 그림 속 왕자님이시군요. 왕자님을 말했어요. 맞아요. 당신의 사랑이 나를 오랜 마법에서 풀어주었어요. 두 사람은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무서운 야수가 멋진 왕자님이었다니 벨은 좋겠다. 엘리의 왕자님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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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간 나타나겠지. 오늘 엘리의 책은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엘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책으로 돌아올게요. 친구들 안녕!